문제가 있구만. 보통 시아버지 이렇게 안 넣어요. 네, 네. 그지? 그냥 집이 굉장히 어둡다. 아, 저희 집에, 저희, 제가 시어머니 결혼한 생각. 지 시어머니는 14년? 없어요? 네, 안 계세요. 제가 10년 전에 이혼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시어머니야. 네. 이 말이 먼저 나온다. 오죽했으면 이혼을 할까라고 나와요 지금. 시아버지가 좀 문제가 있죠. 있네. 네, 시아버지가 제가 결혼한 지 13년 정도 됐는데, 3년 있다 이혼하시더라고요. 너무 시어머니가 힘들으셔가지고.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저도 지금 10살 난 애가 있는데, 자꾸 뭐, 저희 남편도 같이 저처럼 뭐 착하고 이러거든요. 저희는 법 없이도 사는 부부인데, 당신이 시아버지가. 착한 건 알아? 사람들이 그런다고 해요. 사람들이 착하고, 약간 맹한다는 소리도 좀 듣고, 그래, 맞아. 근데 내가 보기에는 당신 신랑 사주도 그래. 맞아요. 둘이서 신랑도. 내가 보기에는 뭐 좋게 표현해 줄게. 천사와 천사랑 만났어. 근데 여기 딱 이렇게 써놓은 거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는 당연히 내가 보기에는 이 중간에 계신 어른이라고 본다. 맞죠? 네, 시아버지가 계신데, 왜요? 한번 평상시엔 들어봅시다. 괜찮으시다가도 우리가 같이 이제 철물점을 같이 물려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버지 거요? 네, 시아버지께서 이제 어디 갔다 오시고 이러면은, 저희가 이제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트집을 좀 잡고, 또 제가 뭐 옆집에 이제 아주머니들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무슨 얘기 했는지 그것까지 물어보시고, 사생활을 침범하는 거예요? 화장실 갔다 온 것조차 어디 갔다 오냐고 물어보시고, 일거수일투족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니까, 제가 처음에는 이제 며느리한테 관심이 많아서 그런 줄 알고 참고 견뎠는데, 10년 정도가 지나니까, 저도 신랑은 또 시아버지한테 말을 못해요. 착해가지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자기 아버지가 하는 대로 그냥 따라 사는 편이라, 신랑한테 얘기해봤자, 해결도 안 되고, 또 시아버지한테는 말을 못하고, 10년 넘어서 애도 있는 저한테 계속 그렇게 계속 참견을 하시니까 제가 살기가 너무 빡빡하고 힘들어서 어떻게 좀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내가 봤을 때는 이건 결혼 생활이 아니라 그냥 천사랑 천사가 만났다 그랬잖아. 맞은 말이다 아니면 아니다 그래요. 군상을 하는 기분일 것 같아. 일단은 왜냐면은 이 아들 내가 남편 보면은 본인이 아까 뭐 착하다는 얘기 참 잘한 것 같은데 착한 거 넘어서 맹한 거를 본인이 봤을 때 남편 느끼지 않아? 약간 신랑이 좀 소심하고. 소심하고 일할 때도 이렇게 좀 빨리 저기 합리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좀 돌아서 일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시아버지가 또 뭐라고 한마디 하시면은 그냥 알았다고 대답하고 그냥 말고, 또 얘기를 한마디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또 우유부단한 것도 있고 맹한 성격도 좀 있는 것 같고. 아버지가 막 신랑한테 막 말을 심하게 하고 그러지. 맞지? 네, 아들인데도 어쩜 그렇게, 애아버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아들이. 근데도, 그치. 애가 있는데도 이렇게 아들한테, 뭐 애들도 아니고 이렇게 심하게 말을 할수 있는지 참 이해가 잘안 가네요, 시아버지가. 이해하려고 들면 힘들 것 같아. 이해가 안될 행동. 왜냐면 지금 딱 봐도 지금 내가 봐도 본인도 그래. 아까 본인 남들 그랬으니까 나도 한번 얘기해 줄게. 참 맹할 정도로 착하다라고 나도 본인을 그렇게 보는데 본인 신랑을 또 그렇게 본단 말이야. 그러면 신랑은 더 맹한 사람이야. 그지? 맞지? 네, 맞아요. 맹한 사람이 맹한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답답해 이러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런 것처럼. 근데 시아버지는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폭군은 아니야, 시아버지가. 내가 보면 술은 좋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구두쇠지. 근데 술을 드시면은 아니, 평상시보다 좀더 구두쇠야. 많이 그지? 굳으세죠. 구두쇠 맞죠? 참견 많고 시어머니고, 어? 신랑은 쥐다 쥐 잡을 거고 본인 단서에 하고 싶은 말 그거잖아. 본인한테 지금 일거수일투족을 다 그냥 물어보고. 그지? 그러니까는 참견 다 하고 사는 거 아니야. 그럼 시어머니, 이상이잖아 지금. 시아버지인가?
근데 이 사람 시아버지지만 뭐, 아, 비 많이 오는구나. 오. 시아버지 사주에도 이 사람도 그러니까 시아버지 이해라는 소리 아니다. 내가 지금 정해봐도 한이 많아. 아, 되게 시아버지세요? 이 사람도 깊이 가면 남편이 알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왜냐면 당신 아들은 남편이 지금 시아버지한테 이러고 당하고 사는 걸 봤을 거 아니야. 그지? 아들. 뭐 모르겠어. 다 알지. 지금 10살이면 다 알아잉. 네. 신랑도 아마 알수 있어. 아버지가 과거를 어떻게 부모님들하고 할아버지들하고 어떻게 섞여서 살았는지를 봤을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그런 걸 본인한테 똑같이 하고 있는 거라고 본다. 아, 그럼 시아버지도 과거에 그렇게 겪으셨다고 그리고 살아신 거예요? 그죠? 그래도 옛날 뿐이라 옛날 분들도 대부분 또다 그랬어. 그런데 또이 사주에는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있지만 광대도 들어있거든. 시아버지 사주에 술 좋아하잖아요. 술 많이 좋아하시죠? 그죠? 하루가 멀다 하고 드시죠, 술을. 많은 끼가 있네. 그럼 시아버지를 이해하라는 소리가 아닌데 정을 봐주는 거야. 많은 끼가 있는데 그걸 죽이고 살고 있어. 이 사람은 이 사람도 신랑은 끼가 없는데 그냥 아버지한테 주고 살고 있는 거고, 이 사람은 많은 끼가 있는데 그걸 많이 죽이고 살고 있는데 그 스트레스를 지금 본인한테 풀고 있는 거라고 보면 돼. 그 스트레스가 모지겨서 아마 이혼한 사람이 본인 시어머니. 거야. 네, 맞아요. 뭐 10년 그 됐다면 이혼한 거야. 맞죠? 예. 예. 그러신 것 같아요. 응. 3대4 다 바람 피자. 이혼하셨어요. 바람도 폈을 거라고 봐요.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 모르겠어요? 네. 본인이 맹해서 그래. 잘 모르겠어요. 맹하지 않았으면은 눈치챘을 거야. 그래서 이분도, 예, 항상 그 광대사주가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있는데 그걸 누르고 살다 보니까 누르고 산다고 하면 다 눌러지나? 그렇게 안 눌러져. 그 본인한테 자꾸 간섭을 갖고, 뭐 간섭을 어디까지 하는데. 뭐 뭐, 화장실 가는 번뇌. 것도 그러고 동네 저 잠깐 이야기하는 것도 무슨 얘기했는지 참견하고 뭐옷 입는 거 이런 것도 뭐 그렇게 입지 말아라 일할 때 이렇게 입어라 옷 입는 것부터 해가지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참견하고 아 그러니까 그렇게 참견을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는 너무 너무 힘드네요 오지는 것까지 그래서 참견을 해요? 네 좀 범죄가 너무 넓다. 그런 것 같아요 시아버지가. 네. 다른 것도 더 불편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술을 드시면은 약간 술을 자주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술을 드시면은 그 처음에는 저도 잘 몰랐는데 눈빛이 좀 약간 이상한 눈빛이어서 기분이 좀안 좋더라고요. 기분 안 좋게 계속 이제 그게 음흉하다 이런 이제 거죠. 음흉스럽게 보는 것 같고 이제 그것도 너무 불편하고 술을 또못 드시게 할 수도 없고 술을 드실 때마다 느낌이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평상시에. 뭐 추행이나 이런 건 당하지 않았어? 그런 건 없는데 그 눈빛이 너무 음흉하니까 추행 이상으로 좀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눈빛이 항상 술 드시면 그러니까 술도 자주 드시고 이런 그런 편이고. 근데 뭐 그거에 대해서 신랑한테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건 저만 느끼는 거니까. 제가 더 잘못될 수도 있어.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자주 그러니까 그걸 제가 느끼니까 기분이 너무 안 좋죠. 찝찝하고. 그럴 수 있어. 당신 시아버지는. 왜냐면 이 사람도 많은 끼가 있는 사람이야. 그 끼는 주색짝기 이런 것들 다 있는 사주인데 이 사람은 그거를 한 번도 그렇게 부리지 않고 바람은 내가 보기엔 폈었어. 시어머니하고 이혼을 왜 했는지는 성격도 있었겠지만 시어머니가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고 생각 안 했겠지. 예, 그런 젊었을 때 그런 것들 남편하고 한번 얘기를 해봐. 남편 내가 보기에는 너무 본인들도 대화가 없다. 하루 일상 그게 끝이다잉. 네, 정중하게 봤을 때. 근데도 둘이는 불만은 없거든. 지금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지 때문에 지금 본인이 많이 불편해. 그런 건데 네. 아버지를 제대로 알아야 본인이 불편한 게 아니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버지 그 얘기를 얘기를 자꾸 해주는 거야. 당신이 음흉하게 쳐다보는 아버지 눈빛이 싫다라고 했잖아. 그럼 음흉한 건 맞다라고 나온다. 그러면 남편한테
그러면 아버지의 과거를 좀 물어보고. 아니, 당연하지. 물어도 보고. 또 말수가 적든 뭐하든 맹하든 당신이 얘기하면 또 지가 다 끄집어내려고 할 거예요. 둘이서 거의 내가 얘는 괜찮아. 응. 그럼 이해 인정을 떠나서 그냥 부부라는 거 하나에 서로가 그냥 바라보는 좋은 사람들이라고 봐. 근데 꼭 많은 꼭 엉뚱한 데서 온 거야 지금. 알았지? 그게 지금 시아버지야. 네. 그래서 지금 본인은 내가 봤을 때는 시아버지한테 거의 뭐 구속받는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근데 본인만? 아니, 본인 남편도 맞아요. 왜? 만만해. 시아버지한테는 이래도 훵 저래도 훵 마당 쓰라 마당 쓸고 너똥 싸지 마, 운동 싸지 말아야 돼. 지금 그러고 살고 있는 거야. 내말 틀려요? 맞아요. 화장실 쓰는 것도 눈치 볼 수도 있겠다. 오래 있다 나오면은. 그렇죠. 그게 뭐야? 그게 내가 계속 분장을 하는 것 같다라고 아까 얘기한 거예요. 군대야? 화장실도 편하게 못 쓰게? 근데 남편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은 조금 해결이 되려나요? 제가 좀. 근데? 남편보다 본인이 좀더 들쑥맥이야. 그러면은 쑥맥이 뭘 해결을 하겠냐? 하지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잖아. 그런 말이지? 뭉쳐야지 남편이랑. 본인이 오죽했으면 이런 데 다닐 사람 같진 않아. 솔직히. 그죠? 처음이에요, 이런 거. 그죠? 고민 하다가 한번 용하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처음으로 한번 찾아와 용한 봤어요. 공짜잖아. 그러니까 오는 거잖아. 그죠? 쉽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시는 이제 뭐 잘못된 데 가면 또 이상한 소리 나올 수도 있고 또. 좋은 소리 들을 수도 있고 한데 가지는 말고 문제는 무당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뭐 부적을 써서 이거 눌러준다 시아버지를 그래서 해결될 것도 아니야. 근본적인 걸 본인들이 해야 돼. 뭐냐? 둘이 독하게 뭉쳐서 나가. 능력 없는 거 알아요. 점쟤가 몰라서 이미 나가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눈치만 먹고 있어. 보고 있네. 그래요. 맞아요. 제대로 받아. 아버지가 다. 할 걸. 내말두말안 할게요. 눈칫밥 그 이상을 먹고 있다고 봐요. 눈칫밥도 어떻게 먹는지 알아? 열중샷 차를 타고 먹고 있어. 내말 틀려요? 맞는 어떤 기분인지 지금 내 표현을 알아듣지요? 네. 나가서 죽이라도 먹어라 차라리. 편하게 죽을 떠먹어라. 답은 그거다. 지금 당신들도 당신들이지만은 나중에 당신 지금 옆에 10살짜리 아들이 이 분위기 속에서 얘가 제정신으로 자랄 것 같아? 얘가 지금 할아버지 눈치를 더 보고 있는 게 보이는데? 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뭔가 해야 되는데. 아들을 위해서라도 당신 자신을 또 위해서라도 쉽게 얘기하면 이세 가족이야. 이 네. 세 가족이야. 나중에 또 이걸로 인한 후유증과 후환이 없어질 거 아니야. 나는 그래. 지금도 잘 먹고 잘 사는 거 비치진 않아. 당신들이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뭐 능력이 많아가지고 옆에서 붙어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본인들도 그냥 길들여져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가라고. 나가서 뭐 거기서 일하는 것보다 잘 가서 일하는 월급이 그게 그거야. 아버지가 있다고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 더 벌겠다 내가 보기에는. 뭐 편의점을 나는 더 번다고. 나보다 솔직히 남편 또 그냥 시킨다는 그런 머슴 성질이 있어요. 성실해. 융통성 1도 없고. 네. 그래서 하지만 어디 가서 탁 일하면은 인정받을 거야 그것 때문에. 어머 둘이서 맞벌이 해가지고 애 편하게 셋이서 그냥 죽을 먹더라도 편하게 먹어. 그러면서 그 죽을 다시 쌀로 바꾸고. 시아버지가 고치기는 뭐 하는데 내가 저희가 보기엔 나가서 고치기 뭘 못해요. 이 사람 아직도 젊어 내가 보기에는. 응, 그죠? 65세. 그걸 바라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젊어. 그래서 멀었다. 알았죠? 그러니까는 그먼그 고난을 보인 애들은 꾸역꾸역 해갈것 같아. 이혼은 안할것 같고 자식이 있어서 본인은 더 못하고 남편도 그런 사람들은 아니야.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맨날 사냐? 차라리 열중쇼하고 밥 먹고 화장실 편하게 못 가고 아버지가 음흉한 눈으로 쳐다보고 남편은 쪽도 못 쓰고 제 아버지한테 한마디도 못 하고 그나마 내가 남편보다 조금 눈치는 빠른데
내가 더 고통스럽지. 그래서 모르면 모르는 대로 바보처럼 지나가기라도 하지만, 근데 옆에 있는 애는 똑똑한 애인데 얘는 문제냐, 눈치가 빠삭한데. 어?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이거 후유증이 커져요. 자식으로 온다, 내가 보기에는. 아, 그것도 얘는 지금 은근히 많이 어둡고 밖에 나가서 길을 못 펴. 그게 제일 그게 가정에서 걱정이에요. 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직접적으로 주고 있는 건 할아버지라고 볼게. 그래서 그냥 남편이랑 똘똘 뭉쳐가지고 나가서 죽이라도 먹더라도 나가서 먹자 라고 대화를 많이 하라고. 아버님은 어떻게 바꿀까? 아버님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거는 답이 없다. 본인 같은 성향들은 100명이 뭉쳐도 안 돼. 본인도 한마디에 무너지는, 남편은 한마디도 못하고 무너지는. 그러니까 엉뚱하게 맨날 지는 싸움 하지 말고, 되지도 않는, 예? 폭탄 던지지 말고, 힘만 들어요잉? 오바. 말란단 말이야. 나한테 파편 튀고. 알았죠? 나가서 다시 한번 열심히 그냥 우리 새 식구 먹고 살자. 이렇게. 지금도 뭐 여유 있게 사는 것도 아닌데, 거기서 일하면서.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독하게 마음먹고 진짜 시천에 옮기면 나중에 이 아버지가 만세할 수도 있잖아. 성공했다 만세가 아니라, 내가 그지? 네, 한번 그때는 보여줘. 본인들이 어떤 큰 각오를 가지고 허술하게, 왜 사람은 안 변하잖아. 그지? 작전을 잘 짜고 나서 주시를 잘하고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갈 수는 있겠지만, 내가 보면 그런 시간이 오기는 희박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시간은 희박하고. 하지만 보인 애들이 나가서 열중쇼 체력 자세는 조금 편하게 풀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아, 알겠습니다. 알았죠? 네. 그러니까는 그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했을 거 아니야, 본인은. 그지? 그쵸? 네. 아니야. 그 안에서는 해결을 하려고 파편 나한테 튀어요. 얽힌 게또 풀려면 더 엉켜요. 네. 나중에. 아,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할게 하고 더 고개 숙여요. 그러면 더 심해지시겠죠? 당연하죠. 그러면 더 열등적 차라리 그 이상일 거야. 묶여지는 수도 있는 거야, 내 마음이. 그러다 보면 사람이 점점 바보가 된다. 네, 남편하고 얘기 잘 해봐가지고. 남편은 이미 바보야. 당신까지 바보 돼버리면 이제는 완전 그 시간에서 벗어날 수도 없어. 이렇게 점을 보러 오는 용기도 없어. 돈도 없고. 그러면은 옆에서 크고 있는 아이는 병든 쌀처럼 자랄 거고, 병든 게클 거란 말이야. 뭔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자식을 봐서라도 환경을 개선하십시오. 맞아. 부족을 써서 될일 같으면 내가 부족 100장도 써주겠다. 근데 일단은 부족보다도 당신 애들 지혜가 더 필요하다. 용기와. 알았지? 네, 여기까지 볼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